간다. 어우 떨려. 어머 어머. 땀이 계속 나나 봐. 어머 이분이야? 어떻게 왔어 왔어. 어떻게. 어우 단아하다. 되게 걸음걸이가 자신감이 있으신다. 어우 뭘까? 연예음악 보는 것 같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표정 너무 마음에 드는 표정인데요? 너무 좋아하는데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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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바구수. 허주연입니다. 앉으세요. 네. 저 짱 좀 닦을게. 어? 봐봐. 어? 어 예뻐 이거. 너무 청소년이 이게 미인이다. 너무 예쁘신데? 긴장했어. 어 오늘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저요? 저 몇 살 같이 보여요? 근데 20대 중반. 아 진짜요? 오늘 제가 밥 사야 되는 거 아니죠?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돼지띠예요. 어? 저도. 아 돼지띠세요? 네. 띠동갑인가 보다. 한삼년. 네 맞아요. 저도. 아 어 직업은 보세요? 저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변호사요? 네. 아 큰일 났다. 네, 네, 네. 큰일 났습니다. 왜요? 잘못하신 거 아니죠? 아니. 변호해드릴 수 있는데. 센스도 있으세요. 그렇네요. 법대가 너무 많네요. 법대가? 네. 아 맞아요. 회장님이랑 다 법대에 나오셔가지고. 말 되게 부드럽게 하시네. 제가 좀 기가 죽네요. 아유 왜 기 죽으세요? 너무 멋있으신데. 아 뭐 맨날 뭐 요리만 하고 있고. 근데 요리 잘하는 거 너무 보기 좋았어요. 아 요리요? 네. 요리는 아 근데 재밌는 거 같아요. 진짜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방송 많이 보셨잖아요. 네. 저를 보고 오신다고?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야, 솔직하다, 솔직하다. 되게 저는 이상형이 막 되게 나무 같은 사람이 좋아요. 그냥 무던하고 딱이다. 이렇게 그냥 묵묵히 자기 할 일 잘하면서 약간 유쾌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포용력이 큰 그런 사람이 좋은데 그런 모습을 좀 봤어요. 어머 어머 딱이다 이상형에. 아, 할머니 다 묵묵히 옆에서 운전해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리고 짓궂게 장난치고 하셔도 되게 잘 받아주시는 모습? 이런 게 저는 되게 좋아 보여서 좋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만날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죠. 저도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있는 줄도 모르셨잖아요. 인연이다 인연이야. 어? 뭐? 어머 오셨어 진짜? 설마? 어머! 들어가지 마세요. 안 가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현준 씨. 이쪽으로 앉아. 아 그래도 가까이 안 계시나. 현준이 어디 방인데? 뒤방이 어디냐? 뒤방이 저쪽에 있나봐요. 위에가? 예 네, 저기. 현준이 잘하고 있을까? 그 녀석이 너무 수줍어서 말도 못하는 거 아니야? 걱정되세요? 걱정되지 그럼. 내가 보이냐? 뒷모습만 보여요. 현준이? 예. 아 가시면 안 되는데. 하지 마요. 안 보이네. 그게 잘 살아야 될 텐데. 어머 와인 들어갔으면 뭐. 오, 아유 말해 뭐해.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옛날에는 되게 이쁜 거 찾았거든요. 야 솔직하다 솔직하다.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바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일단은 어른들한테 좀 잘하는 게 좋거든요. 청소기는 종류별로 많아요. 종류별로 많다고요? 네. 청소기? 갑자기 청소기 앞에? 태연이가 또 이렇게 홈쇼핑 좋아하셔가지고 맞아. 이것저것 많이 사요. 저 로봇 청소기를 한 두 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물 청소기도 있고 스팀 청소기도 있고 뭐. 좋네요. 청소기 스펙을. 이게 혼수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다 준비돼 있다. 그렇지. 몸만 오면 된다. 만약에 결혼하면은 살림은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그릇, 냄비 뭐 다 사놔가지고요. 아 진짜요? 어머. 궁금하니까 이제 가보자. 아 조금만 더 무릎이고요. 앉으세요. 어떻게? 아니 네 언니. 조금만 있다. 좋아서 시벌벙글하네 자꾸. 저 녀석이 양고기를 먹던 기운이 나나 봐. 아침이 좋은데 저도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산차로 가려고 그래서 여의도에서 모시고 가야 되니까 사람들을.
안양에서 저는 여기로 가고. 안양 사세요? 네. 저 광명역 살아요. 어? 가깝네요. 네, 완전 10분? 네, 10분, 15분인 거 같아요. 네, 맞아요. 저 M가도 콧! 가거든요. 어? 저 거기 걸어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동네 친구 아니에요? 어, 너무 가까운데? 알고 갔더니? 동친이네. 분위기 좋다, 분위기 좋아. 저 근데 화장실 좀... 네. 어, 이장님 밖에 계시잖아. 잘 안 되는데?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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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해야지. 어머 어떻게 민망해. 어머 회장님. 네? 아, 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회장님. 근데 회장님이 너무 가만히 계시는데? 아니 그리고 회장님 시야에는 안 보였어요. 아. 우리 손주만 보였어. 예. 네. 아, 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회장님 여기 저보러 오셨어요? 저 녀석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보고. 아니 여기 오셨으면 저기 같이 가서 분위기만 살피면 돼.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가서 얘기하고 해. 회장님 들어가세요. 네 같이 가세요. 회장님 들어가시고 저는 약속 있어. 아 가볼게. 네. 그래 가라. 아유 가세요 회장님. 제가 회장님 진짜 만나 뵙고 싶었어요. 아이고. 아니 이렇게 싹싹해? 살갑다 살가워. 그래? 유퀴즈도 네. 봤어? 그럼요. 회장님 지금 엄청 핫한 아이콘이시잖아요. 뭐가 핫한 아이의 아이콘이야. 회장님 계세요. 어? 어, 왜 오셨어요 이번에는? 어? 왜 오셨어요? 네가 성을 잘 보나 안 보나. 저 궁금해서 오신 것 같은데. 아버지가 그러면 경북에서 뭐 하시죠? 네? 아, 아버지는 그냥 개인 사업 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 달서구. 달성? 네. 우리 영감은 경북고등학교 나왔어. 그래서 대구 여자 좋아해. 아, 진짜요? 저희 외삼촌들 다 경북고 나왔어요. 안절부절. 어머 어머 떨어지게 보시네. 무서워요. 왜 무서워? 어 만나자마자 그냥. 왜 안 먹었어? 저희 얘기하느냐고. 먹어 그럼 빨리. 회장님 근데 방송이랑 실제랑 똑같으세요. 똑같지 그럼 뭐. 아, 나는 가식이 없는 사람이니까. 맞아. 혼준 씨 어렸을 때 어땠어요? 말이 없고 불평이 없어 애가. 그리고 아. 모든 일을 지가 솔솔수범해. 그러니까 어린애가 다섯 살면 애가 연탁구를 말 끌지. 나는 얘를 올바르게 순수하게 키웠어. 그래서 항상 나쁜 길에 안 빠질까 봐 안 빠지게 하려고 내가 노력을 했지. 너무 뿌듯하시죠? 아니 부스터 넣어주시네. 헌준 씨 매력 부스터 넣어주셔. 화장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몇 살이야? 저 동갑이에요 헌준 씨랑. 동갑이야? 네. 오, 인상 좋다. 아니, 보면 볼수록 나 괜찮네. 나 안 무서워? 네. 그냥 평소에도 존경하는 분이시기는 한데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결례일 수도 있는데 귀여우세요. 아, 너무 말을 이쁘게 하신다. 네. 나는 막내딸이라 귀여운 눈으로 자랐어. 귀여우세요. 그러니까 귀엽지. 아이고. 우리 헌준이 어때? 어머! 아. 되게 그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으신 것 같아요. 어머! 정말 좋았어! 네, 방송에서도 이미지가 좋았는데 그때는 이렇게 만날지 모르고 그냥 어, 그냥 성격 유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착해. 네, 말씀도 되게 잘하시고 네, 편하게 해주셨어요. 되게. 그리고 사람한테 참 좋을 만해. 근데 이 전석은 한참 방황도 했어. 엄마 죽고 나서 나쁜 길에 들어가지 않더라고 그래. 요렇게 요렇게 했지. 기회가 되면 우리가 상추 키운 거 한번 먹어봐. 우와. 아주 맛있어. 저 집에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회장님? 그 경우에 따라서 이제
얼른 먹어. 네. 난 잘 먹는 사람이 좋아. 네, 잘 먹겠습니다. 아니, 지금 경계심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아, 그죠? 아, 완전 이거는. 많이 드신 것 같은데요. 아비 나가 있을게. 많이 먹어. 있어요? 어, 계세요. 빨리 먹어쳐. 음식은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야. 아, 피해주시는 센스까지. 잘해. 킬키빠빠. 회장님 건강 잘 챙기세요. 들어가세요. 네, 회장님이 그 굉장히 아끼시는 것 같아요. 헌준 씨 기 엄청 북돋워 주려고 자랑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자부심 엄청 크신 것 같은데요? 숨쉬만 하시면 전화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진짜예요? 그렇죠. 거리가 가까우니까. 잘 됐네, 맞아요. 잘 됐어. 네. 일어나시죠. 아, 네, 네. 그럴까요? 아, 너무 좋다. 아니요, 조용히